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이렇게 턱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그것이 툭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본래 마음은 원래 그런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꾸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그게 어떤 걸까 하고 의문을 갖고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7월 22일 미주반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 계속 생각으로 뭔가를 알아내고 생각 속에서 생각을 해서 답을 찾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고 지나간 과거에 대한 기억도 떠올리고 항상 보면 무슨 생각이 있을 때가 많죠. 뭔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뭐 학교 다니면서 지식 공부를 할 때도 전부 생각으로 하는 거였고, 생각하고, 뭐, 이 생각으로 이해하고, 외우고, 또는, 뭐, 추리하는 것도 생각으로 하는 거죠. 뭔가 연구하는 것도 생각으로 하는 거고, 전부 생각을 써서 생각으로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루 일과를 오늘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생각하고, 대인관계에서도 항상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항상 생각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이런 마음 공부도 또한, 당연히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나, 라든가, 어떻게 해야 된, 저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생각으로, 말을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네. 통역하고 할게요. We've been using our thinking faculty all our life, like trying to find our something with our thought, and we are trying to find the answer inside our thought. And we worry about the future, and we recall memories of the past inside the thought. And we are always inside the thought. And going to school, all the knowledge we've learned, sorry, and understood them with thinking, inference, research, everything we have done, we use the thought. And living a daily life, what to do today, and if we have a problem, how to solve the problem, all these things have been done by thinking. That's why we may be doing that while we are doing the study of mind. How can I make my mind comfortable? And what is Sunim saying? We are using the thought to understand and identify the Dharma. 그런데 우리 원래의 자성, 본성,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자성, 본성 또는 요즘 사람들이 참나라고도 말하던데 이 원래 상태, 우리의 본래 상태는 자기가 생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수 있는 게 아니고 어또알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조절하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The true nature, Buddha nature, original nature, or the self with capital S, that is taught about in Buddhism, cannot be known by thinking, because our original state is not something we can know, and we cannot control our mind either. We are always trying to control our mind, but that's not how things work. 지금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조절하려고 해도 조절이 되지 않고 그 원래의 우리 원래 상태인 이 생각과 상관없는 아르마리 또는 생각 이거하고 상관없는 게 자기입니다. 그게 자기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의 자기예요. 그 원래의 자기와 하나가 되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자기 마음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항상 그때는 이제 생각을 해도 그렇고 움직이고 행동을 해도 그렇고 무엇을 해도 항상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분별심이라고 하는데 그 분별심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분별심 속에 있을 때는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놀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쓸데없는 생각이나 감정이 많이 일어나죠. 쓸데없는 아무데도 그러니까 자기가 생기지 않았으면 싶은 생각이나 감정이 그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이나 감정을 우리가 조절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조절이 안 되죠. 그런데 움직임 없고 원래부터 항상 끝이 없죠. 언제부터 있었다 하는 이게 그게 시작점이 없고 또 언제까지 지속이 된다 하는 끝도 없고 왜냐하면 무언가가 딱 있는 게 아니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생겨났다가 변화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는 본래 자기는 생겨나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있어요. 우리 생각이나 감정은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하는 생각이나 움직임 그것이 변화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그 본래 마음, 매 바탕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다의 비유를 한다면, 파도라는 것은 그 바다의 모양새죠. 바다의 모양새. 바다, 그러니까 파도가 칠 때도 있고 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그냥 물 바다의 모양새, 물결의 모양새.
그 물결의 모양새, 그게, 예, 그거는 바다의 모양새죠, 바다의 모양새. 그런데 우리는 물결의 모양을 구분해서 이런 모양이다, 뭐, 어떤 모양이다, 그것만 구분하고 있고, 바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생각이나 감정, 이런 움직임, 변화, 나타난 느낌, 이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것이 전부 똑같은 하나의 바다의 모양새죠. 그 어떤 물결 모양도 똑같은 하나의 바다의 모양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의 바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바다를 비유하자면. Even though we are trying to control our mind, it doesn't happen. Our original state has got nothing to do with thought, and that is what I am, that is original self, and we need to be one with this original self, and that's only when we will have no movement in our mind, whatever we do, when we are one with our original self, then no matter what we think, what we do, our mind is not moving. And what do I mean by that our mind is moving? That means we get caught inside our thinking mind. And we are thinking, should I do this or that? And our mind doesn't work as we want it to. The mind it seems to be separate from our wish. So we are thinking a lot of thoughts and all day. Thoughts and emotions arise, but a lot of them are useless. And those thoughts or emotions, we do not usually want to have them, but they arise despite of our own will. That's why we are trying to manipulate those thoughts or feelings, but we cannot. On the contrary, our original face, our original self, is not something that arises. It's not something that is born and dies. It does not change because it has never been born. It's always there without moving, without change. While our thoughts or emotions keep changing. So all these changes of thoughts, movement of our mind is based on this changeless, unchanging ground. If I give a metaphor of the sea, the ocean, the waves are the shapes and forms of the ocean. It is a shape of water, but we are only interested in the shape of different waves without knowing that it is actually the sea. So we are only interested in the movement of our mind, the feelings, the sensations, the thoughts, without realizing they are all different shapes. But they all belong to the same ocean. 이 전혀 아무런 움직임 없는 이것이 움직이는 이것과 같이
움직임 없는 이것이 움직임으로 나타난 거죠. 물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머리를 써서 알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내가 생각으로 뭘 알아들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차라리 지금 제가 법문을 하는 이유는 제 말을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쉬었을 때에 원래 자기 의도, 자기가 애쓰는 것, 자기가 의도한 것, 자기가 머리로 생각하고 파악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우리는 원래 있는 자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아무 색깔도 없는, 그러니까 어떤 감정도 생각도 아닌, 그럼 아무것도 아닌 그 본래 마음이 있어요. 그게 자기의 본래 자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 느껴지는 마음, 변화되는 마음만 자기 마음인 줄 아는데 전혀 흔들림도 없고 변화됨도 없고 그 변화되는 그 마음 속에 움직임 없는, 변화되지 않는, 흔들림 없는, 그래서 완전히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는 그게 본래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이 자기하고 딱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생각과 상관없이, 예. 어쨌든 여기까지 통역하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So, this that which has no movement appears as movement. So, even though I explain to you all this, you cannot know using your brain, and you don't need to know. Rather, it's better that you realize, oh, I cannot understand this, or I cannot understand this with my thought. The reason I'm doing the Dharma talk is not for you to understand what I say conceptually, but rather just rest that thought. Then there is this original mind that has got nothing to do with your intention, effort to try to think and identify it. The original mind that has got nothing to do with the thought, feeling, emotion, and that is your original self. But we only think our mind is this felt mind that keeps changing and moving. But what you really are is this absolutely stable and still, changeless, unmoving mind within the changing mind. And you have to be one with this mind. 그것을 느끼려고 해도 어떤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느껴지지는 않고 오히려 생각, 다른 말로 해서 아르마리를 푹 쉬었을 때에 항상 있는 이것이 바로 이게 나의 본래 상태였구나. 이게 바로 나라고 한다면, 나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이게 나였구나. 내가 엉뚱한 것을 나인 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본래 이 있는 나, 이것은 항상 지금도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입니다.
아르마리 아닌 자기. 그것이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마음에 그것이 탁 그냥 탁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로 돌아갔을 때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게 딱 안정이 됩니다. This, you cannot feel this even if you try to feel it because this is not a feeling. When you rest your thought, in other words, the knowledge you are holding on to, what you know, when you rest that, then this original state is revealed. And if you can call it the self, I am. Yeah, this is what I am, and then I have mistaken other things for myself. And this I that is always already within you, that is the self. The self that is not the inside the knowledge, and that has got nothing to do with thought. And this can just come to your mind without using the channel of thought. And when you are one with the self, then whatever you say, think, or act, you find absolute stability.마치 그 곡해하는 사람이 외줄 타기를 할 때에 줄 하나 위에 올라가서 하나짜리 줄 위에 올라가서 딱 중심을 잡고 이쪽이나 저쪽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위에서 가진 각색의 그런 곡해 그런 곡해를 하듯이 그런 느낌하고, 그런 느낌처럼, 그런, 우리가, 어떤 생활 가운데, 어떤 생활 가운데에 있어도, 항상 거기에 딱 맞아떨어져서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냥 그때그때 그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하나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원인은 흔들림이 있어서 불편하거든요. 그 불안하다 그러는데 불안 안이불자 안정 편안할 안자죠. 편안하지 않다 안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 안정되어 있는 것은 이게 흔들림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줄 위에서 라고 말한다면 이 중심을 잡지 못해서 이쪽으로 흔들렸다가 저쪽으로 흔들렸다가 계속 그러면 막 어지럽고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뭐 불안, 걱정 이런 게 드는 이유는 그 마음이 막 계속 흔들리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어떤 아그그그 이게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루지혜라는 말이 있는데 없을 무자, 셀 루자, 지혜. 그 세지 않는 지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지 않는 것이 지혜거든요. 센다 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둘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틈. 그러면 무리세대 세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붙어서 하나로 있다. 하나로 딱 되어 있다. 그러면 세지 않죠. 이 세지 않는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두 개가 따로 있지 않다. 좋고 나쁜 게 따로 있지 않다. 이것과 저것이 따로 있지 않다. 따로 있지 않아야 흔들림이 없거든요. 이게
딱 자기가 자기 원래 상태에 딱 개합이 되고 보면 그러니까 원래 자기에게 딱 돌아온 거죠.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의 자기. 생각 속에 아니라 원래의 자기. 생각 아닌 거죠, 자기라는 것은. 거기에 딱 하나로 들어와 보면, 하나가 되어 보면, 이게 마음의 불안, 마음이 불편함, 마음의 고통, 이게 없어집니다. So no matter how you live, you are completely fit with the self, and there is no movement because every moment, that's all there is. And the reason we feel uneasy, unstable, or anxious is because there is a movement. When there is more than one, then there is a gap, and that gap causes the movement, and instability. In Buddhism, there is a saying, no lacking wisdom, which means there is no leaking, because when there is gap, things leak. But this one with self, because it fits completely as one, there is no gap, therefore there is nothing leaking. So when, rather than being inside your thought, when you are one with the self, without any gap, then all the anxiety, discomfort, suffering, and instability disappear. 아,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면서 살아왔죠. 그러니까 항상 뭐가 마음이 흔들림이 있고,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불편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자기 본래 상태에 딱 하나가 되고 보면, 필요한 생각은 저절로 드는데, 그 생각과 자기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마음의 흔들림이 없고, 그 필요한 생각은 다 나게 되어 있는데, 그 생각이 막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이 없고, 생각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 있는 느낌, 또 무엇을 해도 항상 거기에 하나가 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그 제자가 스승 선사님께 아 스승 그아 스승님이 그랬죠. 너는 밥 먹으면서 제자한테 너는 밥을 먹으면서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아밥 먹을 때 밥만 먹어라. 이런 말이 힌트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밥 먹을 때는 딱밥 먹는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 하나가 있을 뿐인데 우리는 이 마음은 계속 뭔가가 불안하거나 생각 속에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 속에 가 있거나 뭔가 어떤 해야 될 일이 생각 속에 가 있거나, 그냥 항상 이 하나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밥 먹을 때 밥만 먹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실 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생겨났다 없어졌다가 하지 않는 이 아무 움직임도 없는 이 우리의 본래 상태. 다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여서 생각하고 할거다 하면서도 그 가운데 움직임 없는 이것이 있어요. 이 움직임 없는 여기에 자기가 하나가 되어야 어떤 생각과 어떤 이 일을 해도 항상
그 하나의 자리에서 움직임이 없고, 그러면 마음의 불편함이 없죠. 쓸데없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그러니 불안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그냥 할 일은 그냥 다 하는 거죠. 하는데 이 마음에 아무런 파도가 없는 거죠. 그냥 그 바다가 되는 거죠. 원래 파도가 바다인데, 파도에만 관심, 그 물결의 모양에만 관심이 있다가 보니 이게 항상 물결의 모양은 항상 변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물결의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 바다는 변함이 없잖아요. 바다는 항상 움직임이 없는데 물결의 모양만 움직임이 있는 거죠. 예, 비유하자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딱이 바다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물결의 모양이 바로 사실은 바다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움직이는 마음 속에 움직이지 않는 이 본성, 원래 상태, 요것에 자기가 이것이 그냥 지금도 자기예요. 그게 지금도 있고 항상 있고 그게 자기인데 이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과 하나가 되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We've been living our lives trying to solve the problems with our thought. So therefore, there were always moving, shaking mind, discomfort, and even suffering and dissatisfaction. But when we are one with our original state, we will still have necessary thoughts, but every thought is one with you. Therefore, there is no movement in mind. And while there are all the necessary thoughts arising, the thought is one with you. So no matter what you do, you are always with one with what you do. A long time ago, Zen master asked his disciple, "Where are you going while eating your meal? When you eat, just eat." So when we have a meal, then there is just eating. That's all there is. But our mind is always moving around in the past or the future inside our thought. That's why we feel uneasy and dissatisfied. But this while eating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achieved by our effort. Then what do? This original state that does not come and go, that does not move, that does not appear or disappear. This original state, we have to be one with that. Only then, no matter what we think and what we do, we will be one in this place of one, and we will be able to do what is required without entertaining useless thoughts or anxiety. And there are no waves in the mind because the mind will just be the ocean. The waves are originally the ocean. But since we are only interested in the shape of waves,
And since the waves always change, but the ocean never changes. Likewise, we need to realize that we are the ocean, and the every shape and form of the waves are actually the ocean. And so you are already always your original nature right now. However, because you are inside your thought, that's what prevents you being one.그래서 원래 우리 마음에는 아무 괴로움이 없습니다. 아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 이 흔들림 속에 흔들리지 않음이 있죠. 흔들림의 근원은 흔들리지 않음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것도 뭐 말입니다만 그 물결의 모양은 항상 변하고 있지만 그러니 흔들리는 거죠. 어지러워요. 불편해요. 움직이니까. 이것과 저것이 있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런데 그 흔들리는, 항상 변하고 있는 흔들리는 그 물결의 모양새가 항상 그것은 바다이지 않습니까? 그게 물결이 바다를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물결이 그대로 바다죠. 그대로 바다인데 그 물결의 그 물결의 모양, 이런 모양이다, 저런 모양이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 느껴진다 하는 그거,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으니까 그 느껴지는 마음 하나하나, 그것과 하나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느껴지는 느낌을 분별한다. 분별하기에만 급급하니까. 아,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느껴, 이런 마음이 느껴진다. 저런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는 분별하는 것에만 급급한 거거든요. 네. 그 어떤 물결의 모양도 전부 바다이듯이 움직이지 않는 그 바다이듯이 그이 어떤 느껴지는 마음도 좋은 마음이든 뭐 좋지 않은 좋은 느낌이든 좋지 않은 느낌이든 그것이 바로 그대로 바다인 거죠. 바다인 거죠. 움직임 없는 바다. 아, 제가 지금 거의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 마음에 와닿게 하려고 이렇게 해보는 건데, 제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지금 자기에게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이 변함없고, 움직임 없는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입니다. So therefore, there is no dissatisfaction or suffering in our mind originally. There is no movement, and there is this unchanging stillness in within the movement. While the shapes of waves keep changing, and because it's changing, that's why it feels restless and uncomfortable. But those waves are not separate from the sea. But we are only interested in the shape of the sea, like the felt mind. I feel this or I feel that. And we are so busy identifying and judging the felt mind.
And that's why we cannot be one with the ocean. But no matter what kind of shapes of the waves there are, they all belong to the sea. They are the sea themselves. So no matter what we feel, all the felt minds, whether they are good or bad, they are just one with the ocean. I repeat myself and the same message in different ways, trying to reach your mind. But rather than trying to understand what I say, just to see it for yourself, that unchanging self within you. 어떤 물결도 전부 하나의 바다이듯이, 똑같은 하나의 바다이듯이, 어떤 생각이나 감정, 어떤 것도 전부 똑같은 하나의 이 자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그 모양새만 보일 뿐이죠. 그래서 그 모양새에 대한 관심이 거두어지면, 이 모든 것이 이 똑같은 이 하나, 이 하나라는 것이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종을, 이렇게, 종소리가 들렸을 뿐이죠. 이 종소리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런 이렇다 저렇다 한 이런 저런 생각을 갖다 붙이지 않는다면 이 종소리에 대해서 아무런 그 자기 소견을 내지 않는다면 그냥 이 종소리 하나죠. 종소리 하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갖다 붙이면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여기 이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내면 아, 저 소리는 좋다, 싫다,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그거는 생각 속의 일이지. 실제로 이 종소리는 그냥 이 하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이 하나뿐인데 생각 속에서 어지러운 겁니다. 이 하나는 절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원래 상태입니다. 지금 항상 그 자기 원래 상태는 자기를 떠난 적이 없었고, 없었던 적이 없죠. 항상 자기와 하나로 있고, 지금도 그것이 자기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안정이라는 것은 그냥 절대적인 안정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고, 그 감정에 전혀 흔들림도 없고, 그냥 항상 그딱 우리가 항상 그 하나뿐이면 이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아, 예. 저 카메라가 또 작동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Mm. 네. So, all the waves are one. All the thoughts and emotions are also one original nature. But we are so busy distinguishing and judging the different shape. But once we stop being interested in the difference of the shape, then this truth of oneness that everything is equal will come to your mind like the bell sound. If you do not get inside your thinking mind about the bell sound, like, oh, I don't like that sound. That sound is like this, all that judgment. If you do not have any opinion about this bell sound, then this sound is just one. But once you get inside your judging mind, then you are inside your thought, while there is just this sound. So
There's always one, and you are always already one, but only inside your thought, everything is divided, and that is our mistaken, illusion. And that's why we cannot be stable. And when I say stable, it means absolute stability, where there are no useless thoughts and no swaying with emotions. There is always only one. And when we are one, then there is no discomfort. 네. 에, 그 카메라 안 된다는 거 영어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Yeah, sorry about my camera situation. It's not working. 그 불교에서는 깨닫는다고 말하는데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사실은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나 안정이 된 사람이나 누구든지 간에 이 하나는 똑같습니다. 이 우리 이 움직임 없는 흔들림 없는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지 않는 이 하나는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그 생각 속에서는 다양함이 있잖아요. 우리 아르마리 속에 머리 속에서는 온갖 다양함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는, 이 변함없는 여기에는 다양함이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습니다. 다. 모든 일이 다이 하나의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가 나타난 것이고, 다 똑같은 누구나가 똑같은 움직임 없는 변화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시간 공간 시간이나 공간하고도 상관이 없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마음에 뭐가 복잡하고 해도 항상 이것은 움직임이었고 항상 똑같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자기입니다. 바로 지금도 항상 있습니다. 예, 이것은 생각으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 추리하려고 하거나 짐작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오히려 전혀 자기가 생각으로 알수 없다 하면은 자기가 할 수, 이거는 그럼 어떻게 알수 있느냐? 앎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생각이 툭 쉬었을 때에 생각이 완전히 쉬어졌을 때에 이게 와닿는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가 종을 쳤지만 이 종친 소리나 종소리나 다른 모든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구분하면, 생각 속에서, 아르마리 속에서 구분하면, 이거는 뭐, 저거는 종소리고, 이거는 사람이고, 이거는 뭐고, 이건 뭐고, 이렇게 다 다르죠. 또, 마음도,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느껴지는 마음, 구분하면은 다 다르지만, 이 구분과는 상관이 없는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전기의 비유를 하자면 전기는 전기 불로도 나타나고 전기 밥솥에서는 밥을 하게 만들고 전자레인지에서는 열이 나게 막이 뭐야 이렇게 음식을 데우게 하고 여러 가지 작용으로 나타나죠. 난로는 따뜻한 작용으로 나타나고 그렇지만 전기는 하나죠.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전기는 똑같죠. 똑같은 전기가 어떻게 나타난 거죠. 어떻게 쓰인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느껴지든
간에 그 전기처럼 이 똑같은 이것이 자기고 자기의 원래 상태다 또는 이것이 바로 자기다. 그래서 이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이렇게 턱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그것이 툭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본래 마음은 원래 그런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꾸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그게 어떤 걸까 하고 의문을 갖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 의문 궁금하다 도대체 저 스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아, 지금 항상 나한테 있다고 전혀 움직임 없는 그게 본래 나라고 지금도 있다고 하는 그것이 뭘까 하고 항상 의문, 관심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 아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탁 자기도 모르게 툭 마음에 그게 이렇게 탁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딱 되는 거죠. 하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딱 그거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의 본래 상태, 아무것도 움직임 없는 여기에 딱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움직임 없는 상태, 우리가 아무리 움직여도 움직임 없는 상태를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또 움직임 속으로 또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다시 또그 아무리 움직여도 움직임이 없는 여기에 하나가 딱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면 움직임 없는 자리에서 항상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마음은 딱 안정이 되겠죠. 그런 이제 그때부터는 그런 이제 그거를 불교에서는 진짜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막 움직이면 마음이 막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마음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지 않고 항상 마음과 하나로 딱 되어 있어 딱그 움직임 없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막 움직이고 흔들리는 그런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지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는 거는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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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계속 걸리는데 일단은 한 번은 이 여기에 딱 들어맞아야 됩니다. 이 하루 종일 아무리 많이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도 그 움직임 없는 여기에 이게 우리한테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들어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네. In Buddhism, there is enlightenment, but enlightened people, not enlightened people, or suffering people, for everyone, this one thing is the same. This one thing is the same for everyone. Only inside our thought there is a whole spectrum of variety. But in this one place, there is no variety. Everything is equal. It's the same. Everything manifests, this one thing manifests in all thousands of different appearances. And this one thing manifests as a whole variety of different people. But this thing, which has got nothing to do with the time or space,
does not change, no matter how complicated our life and our mind is. And that is what you are. This is always already you. But since you can never know this with your thought, if you're trying to infer or identify or guess what that could be, then you will be further away from it. So how can you know? This is not an object of knowledge, but when your thought rests, then it can come to you. Like I just rang the bell. This bell sound is the same as everything else that's happening. Only inside your thought, everything has different quality. Only with division, things are different. But this you has got nothing to do with division, divided things. Actually, it is the ability to divide. So if I give an analogy of electricity, electricity manifests as light, rice cooker, microwave, or heater. You know, it works in all different appearances, but the electricity is just one, no matter what shape it takes. So whatever mind you feel, it is manifestation of this same thing, and that is yourself, and that is your original state. And this may hit you without even your knowing, because the mind has that kind of ability. So when you listen to this kind of Dharma talk, and when you have your interest in this, and you have questions and curiosity, like questions like, what is Sunim trying to say? Am I this thing that has no movement? And am I already always this? And if you have this kind of questions, then one day it will just come to you without using the thought and without even you knowing, that you become one and you fit in with this, your original state. And then you will have experienced your original state that is unmoving. From then, the study begins. Of course, we will fall back into our habit of moving, but we can be one with this original state again and again. And that's what Buddhism calls study, because our habitual tendencies follow the older movement of our mind. But we will gradually get out of this habit and then be one with this original mind. And that takes time. But at least once, you need to have this experience of being one with this original mind. Then no matter how your body is moving and your mind is moving all day, you are completely one with this unmoving mind, which is always there.일어나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일어나는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을 분별하기에 급급한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 않은 생각, 감정,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이죠. 그게 통틀어서 느껴지는 마음을 따라가지, 그거 훅 따라가지 않았을 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움직임이 없죠. 뭔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라도 있다면 그 에너지는 변하죠. 근데 우리 본성, 원래 상태는 에너지도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어떤 편안한 상태라는 것도 아니죠. 편안함과 불편함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겨나고 변화하고 없어지고 이러지 않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야 안정이 되죠. 편안한 에너지라면, 편안한 기운의 상태, 편안한 마음의 상태라면은 그거는 또 변화하죠. 그 상태는 변화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느낌이나 에너지나 생각이나 기분, 뭐 어떤 마음에도 거기에 훅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다가 이것을 자기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자기라고 한다면 이게 자기이고, 이걸 본성이라고 한다면 본성이고, 이것을 신이라고 한다면 이게 신이고, 그렇죠. 불생불멸이죠, 이거는. 네. If we do not follow the thoughts that arise, if we do not follow the emotions or feelings that arise, and what does it mean to follow? That means busy trying to judge or divide. So if we do not follow the mind that arises, then there is nothing. Since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movement. If there was energy, energy changes. But our original nature, original state is not even energy. So there is no change, no movement. It's not even a peace of mind or comfortable state. It doesn't even fall into this comfort or discomfort or peace of mind. No, there's nothing. So there is no appearing, disappearing, changing. And therefore, it guarantees absolute stability. Because if it's a state of comfort or state of peace of mind, then that thing will change. So you should not try to maintain the peace of mind or like calm state. Rather, if you do not follow any specific state or energy, mood, feeling, then this thing that which is nothing, if we can call it the self, this is yourself, this is the original nature, this is God, this does not come and go. 네. 네. 질문 있는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s? I think I have a question. Okay, 담바부님. So
is not arrived at through practice, practicing something. The practice cannot produce anything like that. But I suspect, I think, maybe there, for each of us, there may be certain circumstances or conditions that make it under which it's easier for us to remember this, to become one with our original self, or to remember it. So, for example, it seems to me like I've noticed several times, like if I feel sunlight, if sunlight is shining on my face, that my sense of self kind of fades away. I can just let go of it. I just feel empty. And when I'm concentrating on my artwork, something's happening there. Not that something's happening, but So that's my question, I guess. Is this true? Does this sound correct? That, yeah, I think it should be that maybe some things make it easier for us, and maybe it's different. I'm sure, it's different for everybody. And also, of course, that if we are aware of that, if we have knowledge of that, it's just something to notice. We shouldn't try to turn that into a practice. Okay, that's my question. Ne, 저 그 스님 말씀처럼 수행을 하거나 어떤 그런 훈련으로 이거를 이런 상태를 만들 수 없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약간 의심하기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이 본성이라는 이 사실을 자각하거나 기억하기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이나 조건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를 예로 들자면은, 그 저는 이제 그 햇빛을 받을 때, 이제 햇빛이 제 얼굴에 닿으면은 그때 참 그 그냥 그 제 그 아상 같은 것, 그 나라는 생각이 그냥 떨어져 나가고, 그냥 이렇게 광활착이 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사라진 그런 느낌, 그런 걸 경험을 종종 하거든요. 그러거나 이제 제가 이제 제 그 작품, 저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을 때 또 거기서도 좀 어떤 그런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은 이런 것을 더 쉽게 이렇게 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좀, 네. 상황이나 조건을 굳이 만든다고 한다면, 자기가 항복할 수 있는, 자기라는 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아주 급박한 사태에 직면했을 때,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꽉 막히는
그런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에 이 분별이 툭 떨어지는 경험들을 하는 분들이 가끔 덜어 있습니다. 뭐 아주 큰 사고가 났다거나 그막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 뭐 방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딱 절벽 같은 그런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고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 수도, 만들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을, 어떤 상황에서 좀더 그것이 가깝게 느껴진다, 요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그거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좀 그런 게 느껴져도, 그것도 이게 하나의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방하착 단호화버리라 하는 말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지금 바로 곧바로 지금 생각과 상관없는 이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이것을 알려고 하는데, 알거나 느낌으로 느껴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느낄 수는 없죠. 뭔가가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 속에서도 찾으면 안 되고, 이거는 느껴지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느낌,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고, 이 생각 속에서 찾는, 어떻게 하면은 그것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 궁금함, 그게 어떤 걸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나 그것을 원하는 마음은 꼭 필요한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느껴지는 느낌하고는 상관이 없고, 느낌이 아니고 전혀 이건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 밀가루로 만든 과자가 동그란 게 있다. 그럼 저거는 동그란 과자야. 뭐 네모나다. 그럼 이건 네모난 과자야 하는 동그란 모양과 네모양 모양만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지. 동그란 과자나 네모난 과자나 똑같은 밀가루다 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없거든요.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동그란 거야, 이건 네모난 거야 라는 관심을 놓아버리면 그때서야 이 밀가루가 딱 보여진다, 딱 와닿는다. 저건 동그란 거야, 저건 네모난 거야 하는 것에 관심, 그 보이고 분별되는 아는 알고 분별하는 이건 동그란 거야, 네모난 거야 라는 그거 그 동그라미나 네모다 하는 것에 관심을 놓아버리면 그때서야 이게 똑같은 밀가루인 것이 있다고 와닿는다. 그런 것처럼 지금 그게 자기에게 있으니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궁금한 마음은 있는데, 느끼거나 알거나 거기에 가까이 가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느낌도 아니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뭔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느껴지거나 알아지거나 가까이 가지는 이런 쪽이 아니라 오로지 이
이 자기의 본성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밖에 없어요. 그 불교에서는 햇빛이 비치는데 구름이 가려서, 해는 항상 있는데 구름이 가려서 우리가 이렇게 어둡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그 구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것, 생각으로 뭔가 느낌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는 것. 그게 온통 푹, 온통 자기라는 게 지금 자기가 푹,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네. 내가 어떤 그런 상태에 가까이 갈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마음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궁금하고 답답한데, 아, 내가 할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되면 그때서 저절로 이것이 딱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네. If you are trying to create certain circumstances or conditions, then you gotta make circumstances or conditions under which you have nothing to do but surrender. That you gotta surrender yourself. For example, for some people, when they are in emergency, or when they are in the situation where they cannot, get out with their thought, then that's when they experience their thinking mind, falling, dropping. Like when you are in the situation where you cannot see your way out with your thinking. But the thing is, being in that situation does not guarantee, yeah? And then, of course, you cannot try to create such situation on purpose. So do not approach in the way of like trying to be in under certain circumstances or conditions that for you to be near your original state, because that could also be just a feeling. In Buddhism, it says, let go of everything, which means surrender. Right now, here, right now, there is this that has got nothing to do with thinking, but we are trying to know this with our thought, and we are trying to feel this with our senses or feeling. But you cannot feel yourself because there is only one. If you can feel something, then that is just a feeling. So we can never find our original self inside a feeling because there is nothing. You cannot feel anything and nothing can be felt. So it has got nothing to do with a feeling or sensation in certain situations. Rather, what's absolutely necessary is the wanting mind, that you really want to be one with your original nature and curiosity and what is this? Yeah, that mind is absolutely necessary, but it has got nothing to do with a feeling or sensation because this cannot be felt. If I can give you an example of cookies made of flour, and there are round cookies and square cookies, and if we let go of the interest in trying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 in the shape of round cookies or square cookies, if we let go of the interest in the appearance, then it will hit you that these cookies are made of the same flour. And so it is not about trying to be near
this original nature, you just need to remove the thought which is preventing you from being one with your original nature. In Buddhism, it is the sun is already shining, but what is blocking the sun is the cloud. And the cloud is your thought that is trying to know what the original nature is. So when your thinking mind, when it becomes desperate after realizing, oh, there's nothing I can do, it's not about me trying to be near my original state. So when this cannot be solved by your thinking mind, but you really want to know, and you feel frustrated and desperate that there is nothing you can do, that may be the right condition or circumstance under which this thing just comes to you, gets revealed. 네. So I'm a little confused what you said about it's not a thought, it's not a feeling, it's not knowable, something like that. But what is it when there is a recognition, it's called a recognition, of sameness, of oneness, of you look at the other person and that's you. Is that a cognition or is that nothing? Is it necessary to say that it's nothing, or there is some kind of knowing there? I suppose it's not a movement, if you talk about that, talk about moving mind. But somehow we know something like that. We come to realize that. So could you clarify that? Are you saying when there is a recognition of the sameness, oneness of looking at the other person? Yes. Yeah. When you have that recognition while looking at the other person? Yes. Okay. Thanks for clarifying. 그 저기 잠깐 좀 저기 Or, you know, yeah. In addition to that, just what she's talking about in general of coming to know original mind as well. Here, 잠깐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고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네, 그거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기가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알아본다. 그 상대방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아 이게 같은 거구나, 이게 하나구나 하는 어떤 그런 알아봄.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좀 그냥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예.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자기 스승님한테 아, 스님, 제가 불교 쪽에 그 일은 많이 했습니다만 한국의 불교계
이제 스님이었으니까 어떤 뭐 책을 번역하고 이렇게 일은 굉장히 일은 많이 했죠. 불교 쪽에 일 많은 책을 번역을 하셨으니까 한문을 한글로 그래 그런 일들은 불교 쪽에 일들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업적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스님 제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어떤 깨달은 선지식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식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지금 그 마음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그 마음, 지금 그 생각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a monk who's a famous Buddhist monk in Korea who did a lot of work in the field, who has achieved a lot, but he did not recognize his true nature, and then he asked another monk, his teacher, that I have done a lot with regard to Buddhism in Korea, but I haven't realized. And then the enlightened teacher said, you just need to let go of that mind now. 이 원래의 우리 이 움직임 없는 이 본성은 우리가 느낌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느낌이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은 그 느낌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는 건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원래 이 전혀 흔들림 없고 전혀 움직임 없는 여기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 햇빛, 해를 가리고 있는 구름처럼 그 구름에 해당되는 것이, 가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아르마리예요. 그래서 궁금하긴 한데, 참 궁금하긴 한데, 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는 데에 내가 쓸 방법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구나. 왜냐하면 내가 어떤 방법을 한다는 것은 전부 내 생각대로 할 거니까. 법문도 내 나름대로 듣고 이해하고 파악해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따라갈 거니까. 그쪽은 전혀 길이 아니니까. 지금 바로 그 생각 쉬면 그 자리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제일 낯설은 것이 우리 사람들이 제일 낯설은 것이 마음이 쉬는 거예요. 마음이 오갈 데 없는 그 상태, 오갈 데 없는 전혀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전혀 없어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없어야 돼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다른 상태에 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길도 없어요. 길이 없어야 돼요. 길이 있다면
지금 이미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게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길도 없어야 되고 방법도 없어야 되고 왜? 이미 항상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내가 지금 항상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걸 모르나 하면은 어디 다른 데로 자꾸 가려고 하거든요. 다른 데로 가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어떻게 느낌, 생각, 아르마리 그런 거를 쫓아서 어떤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아는 것들, 그동안 들은 법문들 그 법문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그 생각 쉬면 그 자리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법으로 쫓아 어떤 방법으로 쫓아 뭔가 이렇게 추구하는 마음이라 그러는데 쫓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지금 이미 완전히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방법을 쓸 수 없고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정말 궁금하다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건 마음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정말 궁금하다 하는 마음은 그러니까 생각이 꽉 막혀버리겠죠. 생각이 갈 길을 잃어버리겠죠. 전혀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야 항상 있는 이것이 드러나요. 방법이 꽉 막혔을 때 항상 있는 이것이 드러나요. 네. You said you are aware that this is not a feeling, not an object, not knowable. As I said before, the reason we cannot be one with this, this place, this unmoving, unchanging place, is because of what we know. That is the cloud blocking the sun. So while I am really curious, but there is no method I can use to come back home, that there is nothing I can do. Because to use a certain method is following my thought. Even listening to Dharma talks, I listen, I understand, I judge, and then I try to do things as my thought says. And that is not the way at all. That's why if you drop that thought right now, you already are. Resting our mind is something we find most unfamiliar with. We gotta be like that there is no method, so we do not know where to turn to. That our mind has to feel that it has no way, no method, because if there is a method, then we are trying to go using that method. We are trying to go to a different state from what we are right now. Therefore, this has no method because you are already always where you are. So there is no method to reach
somewhere. Because if there is a way, if there is a method, then it means there is distance between you and your original nature, right? So there is no path, no way, no method. Why? Because you are always already one, already where you are. So why don't we know why I am already what I am? And that is because we keep trying to go somewhere. So what can I do? What kind of a method? We are using the method of following what we know. And all the Dharma talks we have heard so far. But the Dharma talks keep saying the one thing. If you rest that thought, if you drop that thought right now, you are already. And so this seeking mind, that you trying to seek, trying to reach, do not. I don't have a seeking mind. okay. I will translate that later. Yeah. We are already where we are. We cannot use any method. So all you can do is just to be really curious, really want to know, but there is no method I can use. Then your thought will be blocked, and then you will be lost with no way out. And then it gets revealed. 스님, 그 저는 추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 네. 찾는 마음, 그건 본성, 본래 상태를 찾는 마음. 그러니까 궁금한 마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머리로서 찾는, 방법으로 찾는, 생각으로 찾는 이것이 온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쉬워졌을 때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Yes. The seeking and wanting to find this original state, that mind is necessary. But the seeking mind that is trying to seek using the brain, the thought, with a method, that has to rest. And when it's rest completely, then it gets revealed. Mm. 아는 것과 상관이 없고 생각과 상관이 없는 이것이 우리 본성이고 그래서 아는 것, 알미라든가 생각을 알미나 생각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딱 이것이 그냥 생각 아무런 생각도 필요 없고 아무런 아는 것도 필요 없고 아무런 느낌도 필요 없고 그랬을 때에 이 소리가 그대로 본성의 소리죠. 이것도 말을 하자면
말로 억지로 하자면 이 소리가 그대로 본성의 소리다. 이게 뭐꼭이 소리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이것이 그대로 본성이다. 그런데 일단 모양새 분별되는 것에 관심을 그쪽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그리고 전부 색칠을 다 해버리면 그 종이는 완전히 가려지잖아요. 그런 것에 또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그 거기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나, 무슨 색깔이 칠해져 있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이 그림이 종이 위에 그려진, 종이는 가려져 버렸잖아요. 그렇지만 그 그림이 그대로 종이잖아요. 근데 종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림만 보이는 거예요. 그림에만 관심이 있죠. 모든 그림, 꽃을 그리고 집을 그리고 하늘을 그리고 새를 그렸으면, 이거는 꽃이야, 이거는 집이야, 이거는 하늘이야. 꽃하고 집하고 하늘하고 새는 있는데, 여기에 종이가 도대체 뭐야? 이건 종이는 똑같잖아요. 새도 종이고, 집도 종이고, 하늘도 종이고, 꽃도 종이죠, 사실은. 하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는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고 꽃이다, 집이다, 하늘이다, 새다. 근데 종이의 차원에서 보자면 전부 하나죠. 꽃이나 집이나 새나 하늘이나 다 그냥 종이잖아요. 모양새는 꽃이고 집이고 새고 하늘이지만 다르지만 그게 하나의 다그 똑같은 종이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생로병사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게 이제 생로병사니까 생로병사다 하면 생이라는 그림로 병사라는 각각의 그림이 있다. 그러나 그 그림은 어디에 그려진 거냐? 종이 위에 그려진 거죠. 그러니까 생도 종이고 로도 종이고 병도 종이고 사도 종이죠. 종이에 이런 일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이 생겼다.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겼다. 그러나 그 일도 종이고 이 일도 종이고 이 사람도 종이, 저 사람도 종이 도화지잖아요. 도화지, 도화지. 그러니까 이 모든 나타난 모양새, 모든 느껴지는 느낌이 전부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이라면 전부 똑같은 하나의 종이잖아요. 구분하면은 그림, 그림을 구분하면 다르지만 하나의 종이. 그래서 그러면 그 색깔로 다 종이가, 도화지가 가려졌기 때문에 종이를 따로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새야, 이거는 하늘이야, 이거는 뭐 집이야. 라고 알고 있는 그 아르마리 이 생각 아르마리의 차원에서 보지 않으면 그 아르마리를 놔버리면 그때서야 아 이게 집이면서 종이네 하늘이면서 종이네 생이면서 종이이네 로면서 종이이네 병이면서 종이고 사면서 종이이네 하는 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이 아는 거 상관없이 그냥 마음에 턱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 거기에 그려진 그림 하나하나가 바로 종이 위에 그려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따로 종이를 찾으러 갈 수는 없어요. 자기 그 그림이 바로 종이와 하나로 있죠. 그래서 이
집이 그려졌다. 그럼 이 집이 어떻게 하면 이 종이를 찾을 수가 있나요? 하는 것과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종이가 나의 본성이라는데, 그 백지 종이가 나의 본성이라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종이를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은 이 종이로 이 깨끗한 백지로 돌아갈 수가 있나요? 하는 것과 같은데, 사실은 그 그림이 바로 이 종이잖아요. 그 그림 색이 바로 이 종이하고 종이에 그려진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집이잖아요. 이 집이지 어떻게 이게 종이인가요?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집이 종이로 돌아가기 위해서 간격이 없죠. 그 종이 위에 바로 집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인데 저건 집인데라는 알을 놓아버리면, 아, 이게 그때서 이게 종이이면서 집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는다. Our original nature has got nothing to do with what we know, what we think, and we do not use our knowledge nor thought, and we do not need any feeling either. Only then the bell sound I just rang, that is the sound of the original nature, if I must use language. Not only the sound, whatever that is just the original nature. But then we should not be interested in what we can divide. For example, when we paint on the paper, we draw pictures and then we color them. The paper gets completely covered by the colors. But we are only interested in what kind of drawings there are and what colors there are. But even though the paper is covered, the pictures themselves are the paper. But we only see what is drawn, like the sky, the bird, the house, the flower. We see them all separate, not knowing they are all paper. So let's say when we are looking at birth, aging, sickness, and death, and we are only looking at the pictures separately without realizing all this birth, aging, sickness, death is painted on the same paper. So we can never find the blank paper separately either because it's all covered by the colors. Yeah. But if we do not see from the level of our knowledge, the knowledge that says this is a sky, this is a bird, this is a house, then comes to us. We realize that, oh, this is the sky and at the same time the paper. This is sickness and at the same time the paper. And this will come to the mind without using the filter of thought. So we cannot try to find the paper per se. For example, there is a house on the paper, and then it's like the house is trying to look for the paper. Okay, so this blank paper is supposed to be my original nature, and how can I meet this paper? How can I go back to the blank paper state? But the actual coloring and the shape of the house is exactly one with the paper. So once we let go of the knowledge that this is a house, then it will hit you
that, oh, this is a house and at the same time the paper. 네. 그 불교에서는 아는 것을 다 놓아버려라 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이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게 그림이면서 종이죠. 하나죠, 하나. 이 손은 지금 두 개지만 사실은 그림이면서 종이죠. 집이면서 종이죠. 그런데 이건 집이야 라는 암에 갇혀서 그 암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종이야, 집이지 하는 알면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쉬웠을 때에 그때서야 이제 아 이게 모양새로 보면 집인데 이게 종이면서 모양새만 집이었구나 하는 게 경험적으로 그래서 경험적으로 와닿을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구분하는 것. 이건 집이야. 이거는 뭐 하늘이야. 이건 꽃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잘 하는데 구분하기 이전의 상태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만 알고 있는 거죠. 그 구분하기 이전에 원래 이것이 우리 모두의 본성인데 이것이 깨우쳐져야 이것이 탁 들어와야 이게 깨우쳐져야 아, 그 어떤 그림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느껴지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도 그것을 구분하는 데에 딱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이나 느낌에 딱 따라가지 않고 항상 종이의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종이의 자리에 있지만 그 종이가 그대로 그림이죠. 그런데 구분되는 이거는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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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구분되는 그림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거기에만 빠져있어요. 구분하는 것에만 빠져있어요. 이 그림에만 빠져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그림도 그 어떤 느껴지는 마음도 그 어떤 아는 것도 뭐 세상이든 우주든 나이든 너이든 생로병사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모든 것이 전부 종이 위에 하나의 종이 위에 그려진 거죠. 종이가 없다면 그림이 그려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되는 아는 이런 것들도 이 종이가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반쪽, 이 원래 근원인 이 종이는 모르고 그림만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그림만 볼 줄 아니까. 이 모든 총체적으로 크게 말하자면 뭐온 세상, 뭐 생로병사,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다 너다 하는 모든 구분되는 것들, 모든 아는 게 이 하나의 종이었구나. 그래도 그때도 구분은 다 되죠. 구분은 다 저절로 되고 다 아는데 이 그냥 모든 게 하나의 종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같은 일이죠. 그리고 이 종이는 생겼다가 없어지지도 하지도 않고 이 그림은 세월이 가면은 변하죠. 그렇지만 이 종이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영생이라고 말하죠. 영생. 항상 죽지 않고 항상 있다. 이 종이는. 이건 이제 물질에다가 비유한 건데 우리 이 마음은 구분되고 느껴지는 마음들 있죠? 그거는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이 구분되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이거 있죠. 이 성품이 자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아는 성품이죠. 알아진 대상이 아니고 아는 성품. 배고픔 배고픈 줄 알고
졸리면 졸리는 줄 아는 성품, 이거는 아무 모양도 색깔도 없고 생겼다가 사라지지도 않는, 이거를 불교에서는 성품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데, 불성, 성품, 뭐 생각 이전 자리, 본래 면목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이것은 지금 바로 이건데 구분에 관심이 가 있으니까, 그림에 관심이 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 못한 거죠. 이 종이면서 그림이 아니라 그림에 관심이 가 있다 우리는. 근데 이게 종이면서 그림이다. 이 모든 것이. 그것을 불교에서는 색이 그대로 공이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색이면서 공이다. 이 불생 불멸 영원하면서, 영원하면서 이 일시적인 거다. 이게 이 물질, 이 상태, 요것은 생기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변화하고 하지만, 이것의 본성은 생기지도 없어지도 않고 변화하지도 않는다. 근데 이걸 이제, 그게 우리 지금 자기한테 있어요. 우리가 구분하는 것에만, 느껴지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느껴지는 것, 구분하는 것에 관심을 놓아버리면 이것이 탁 드러나요. 이게 탁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제 없다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숨어 있다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관심이, 내 눈에 관심이 딴 데 가 있다가 어? 항상 있었네? 뭐 이런 것처럼. 관심이 구분하는 것에만 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있는 이것을 있는 줄 모르고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네. 네, 스님. To reiterate, Buddhism tells us to let go of everything you know, and this is very important. When there are pictures on the paper, there are pictures and the paper at the same time. It's a house and at the same time the paper. But since we are locked inside the knowledge that this is only a house, that's why we cannot get out of this division as a house. So when our knowledge is dropped, when it rests, only then, oh, this has a shape of a house, but it is a paper at the same time. And that comes to us experientially. What we need is not another more division, because we know so well how to divide everything, how to draw boundaries. We always divide this as a house, as a sky, as a flower, etc. But we are not aware of this before the division, before we draw the boundaries. So we only know the half. But this original state before dividing, that is our original nature. This has to be woken up to, realized. This has to just hit you. Then, no matter what kind of pictures in this world, no matter what kind of a felt mind or thought, you do not follow dividing them. And you can always be in the place of a paper. Although you are in the place of the paper, you are already always the picture as well. But you are no longer caught inside the pictures. So whatever you feel, whatever you think, whatever situations you find yourself in, whatever things you do,
you have this awareness that everything is painted on the picture. And without the paper, painted on the paper. And without the paper, no painting can be drawn. Everything we can tell apart, everything we can name, cannot appear without the paper. But since we are not aware of this paper, and only can tell the pictures apart, that's why we suffer. So the whole world and everything that's happening in life, everything that we can name and tell apart, everything is this one paper. That's what we need to realize. And we will still be able to distinguish things and telling things apart, and we know everything effortlessly, but still they are all the same and equal. The pictures might change with time, but the paper is changeless, and that's what eternal life refers to. So okay, so we have this felt mind that we can name. They appear and disappear, but this nature, our knowing nature, this our knowing nature can never be known because it's not an object of knowledge. But this knowing nature knows when you are hungry, and this knowing nature knows when you are sleepy, and this is what you are right now. But the reason we cannot be where we are is because we are only interested in dividing. And so in Buddhism, it says that every picture is at the same time the paper, and that is the form is emptiness, and the emptiness itself is form. So the what is eternal and the temporary is the same thing, while our original nature never comes and goes and never perishes. And this is with you. And if you let go of the interest in the external things or your felt mind, then this gets revealed. This hits you. And then it doesn't get revealed after hiding, or it's not something that appears as new. It's rather that you have been looking at other things, and then suddenly you realize, oh, this has always and already with me. And so your interest, if it's not directed at distinguishing the things of appearance, then you will not miss the presence of that which is always and already. 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시간이 돼서 마쳐야겠네요. 다음 법우님 답변이 됐습니까? We will have to end as time is up. Dharma friend Tom, did I answer you? I think you more or less repeated what you said at the beginning, but it's all good. Good. 처음에 하신 말씀을 계속 반복하신 것 같은데 네. 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계속 반복, 앞으로도 반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 딱 이것만, 이 우리의 원래 상태 이것만 딱 여기에만 딱 맞아 들어가면 여기에 이것만 회복이 되면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딱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니까요. 한꺼번에 딱 여기에 이 우리 원래 상태와 하나가 딱될 때에 순간적으로 딱될수 있거든요. 그때에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수 있는 거죠. Yes, you are right, and I will keep repeating in the future, because if we become one with this original state, this one thing, if we can only recover that, then all the problems we have disappear, and then we can instantly become one, and then. Even though we live in this world, we will have nothing on our mind. 네.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We will end our meeting now. See you next week.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